우리 꿀벌이들아 안녕. 졸립다고요? 그래도 눈 비비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큐티 하니 말씀을 따르는 삶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이에요. 함께 한번 씩씩하게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시오. 주님께서는 저 위에 하늘에서도 그리고 저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시오. 복종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은 잘 될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오. 꿀벌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아빠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아빠는요, 참 좋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한 친구가 있나요? 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싸워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땅도 주시려고 해요. 우와, 도대체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자손에게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최고의 아빠가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친구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은 확실해요. 오늘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